네, 국내 1세대 바이오 벤처 기업 그리고 신약 개발사인 크리스탈 지노믹스가 주인이 바뀌었네요. 네, 그래서 앞으로 신약 개발은 어떻게 되고 또 새롭게 주인이 된 회사는 어디인지 한번 자세하게 분석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리스탈 지노믹스 어떤 회사인지 소개부터 좀 해주실까요? 네, 크리스탈 지노믹스는 2000년도에 설립이 돼서 2006년에 상장한 1세대 바이오 벤처입니다. 국내 바이오 벤처 최초로 자체 개발한 골관절염 치료제 아셀렉스로 2015년에 국산 신약 22호로 품목 허가를 받아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하지만 이 아셀렉스 매출이 기대만큼 이렇게 잘 나오지 않았고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 성과도 좀 지지부진해서 2019년도부터 이제 영업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러니까 신약을 개발하기는 했는데 성과가 네. 좋지 않았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꼽은 새 성장 동력은 항암제입니다. 후보 물질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캄렐리주마비라는 중국의 항서 제약사가 이제 개발한 면역 항암제, 그리고 자체 개발 후보 물질인 아이발트 노스타트 이렇게 두 가지로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창업자이자 최대 주주였던 조중명 대표는 서울대에서 이제 동물학과 석사 학위를 받았고 또 미국 휴스턴대에서 생화학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요. 이후 LG 화학 생명과학 부분에 미국 바이오텍 연구소 소장을 맡으면서 국내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서 허가를 받은 신약 팩티드라는 그 의약품의 개발과 이런 허가를 이끈 주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자 2000년에 설립이 됐으면 이제 23년 동안 바이오 1세대 지위를 좀 유지해 온 건데요. 자 지금 최대 주주가 된 곳이 저 사모펀드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22일에 이제 공시를 했는데 두 건의 제3자 배정 유상 증자를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네? 뉴레이크 인바이트 투자를 대상으로 약 580억 원, 그리고 오성 첨단 소재를 대상으로 약 43억 원, 모두 623억 원 규모 자금을 조달하기로 한 건데요. 특히 규모가 큰 뉴레이크 인바이츠 투자 관련 공시에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뉴레이크 인바이츠 투자 지배구조 최상단에는 뉴레이크 얼라이언스라는 사모 투자 펀드 운용사가 있습니다. 다음 달 2일에 이제 이 유상증자가 마무리가 되면 뉴레이크 얼라이언스가 지분율 19.81%를 보유하게 되면서 크리스탈 지노믹스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됩니다. 네, 뉴레이크 얼라이언스가 지금 사모펀드인데 최대 주주가 되는 상황인데요. 자, 뭐 주주 입장에서 볼 때는 일단 개발 중의 신약 개발이 어떻게 되느냐인 네.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네, 그 크리스탈 지노믹스 측은 이제 이번 유상 증자를 계기로 현금을 이제 확보하게 된 만큼 임상 시험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캄렐리주마 그리고 아이발트 노스타트 이 두 가지 물질로 임상 시험 세 건을 지금 국내외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각 후보 물질 임상 상황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캄렐리주마은 중국의 항서 제약이 개발한 면역 항암제입니다. 이미 중국에서는 시판 허가를 받아서 팔리고 있고요. 네. 크리스탈 지노믹스는 국내에서 이 모든 암종에 대한 캄렐리주마의 개발 그리고 판매에 대한 독점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서 제약에 따르면 중국에서 출시 첫 해인 지난해 매출 1조 2천억 원을 이 의약품 기록을 했고요. 올해 예상 매출액도 2조 5천억 원 수준으로 작년에 두 배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미 시판이 되고 있는 약품인데 네, 네. 우리나라에서 시판해도 좋은지 지금 임상 시험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상용화된다면 뭐 또 적지 않은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크리스탈 지노믹스는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캄렐리주마에서 국내에서는 비소세포 폐암을 이제 적응증으로 한 가교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가교 임상 시험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해외에서 이미 허가 승인된 약을 국내에서도 팔기 위해서 임상 시험을 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 임상 시험보다 규모도 좀 적고
적어서 좀 빠르게 임상시험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아, 또 유리한 게 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제 병원들과 접촉하면서 임상시험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다음 달이면 첫 환자 투약에 들어갈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 6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이제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 국내 면역 항암제 시장 규모가 한 5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크리스탈 지노믹스는 이 캄넬리 주마브로 20% 이상, 그러니까 약 1천억 원 이상의 이제 시장을 점유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 캄넬리 주마브로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주들 기대도 크고 큰 상황입니다. 이 자체 개발한 아이발트 노스타트라는 물질도 역시 항암제 쪽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희귀 혈액암인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 그리고 췌장암 이 두 가지 적응증으로 하고 있는데 췌장암 대상으로는 국내 임상 이상을 마쳤고 미국에서도 이제 비슷한 임상 이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 임상은 국내에서 또 이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밖에도 간암을 적응증으로 한 이제 뭐 아이발트 노스타트와 기존의 면역 항암제 이제 병용 투여를 하는 그런 임상도 이제 여러모로 다각도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석지원 기자께서 가지고 오시는 이슈들은 상당히 용어들이 어렵습니다. 네, 발음하기 상당히 어렵고요. 자,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대주주가 경영권을 넘기고 돈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그냥 유상증자로 임상시험을 위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거 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유증으로 이 크리스탈 지노믹스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뭐 앞으로 속도를 더 낼 것으로 보이고요. 자, 새 주인이 되는 뉴레이크 측과 협업도 가능하다고요. 맞습니다. 이제 뉴레이크 인바이츠 투자 관계사들이랑 헬스케어 산업 시너지를 좀 기대할 수 있을 걸로 이제 시장에선 보고 있습니다. 뉴레이크 인바이츠 투자는 인바이츠 투자 주식회사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고 이 인바이츠 투자 주식회사는 인바이츠 헬스케어의 관계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바이츠 헬스케어는 2020년 3월에 사모펀드 운용사인 뉴레이크 얼라이언스랑 SK텔레콤이 이제 설립한 회사인데요. 유전자 검사 서비스, 건강 관리 서비스 이렇게 같이 헬스케어 플랫폼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인바이츠 헬스케어는 이제 다른 헬스케어 기업 4개랑 또 생태계를 헬스케어 생태계를 또 구축을 하고 있어서요. 여기에 이제 크리스탈 지노믹스가 합류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신약 개발을 하는 크리스탈 지노믹스와 그리고 기존의 뭐 진단, 예방, 디지털 치료제 이쪽을 개발하고 있는 이제 인바이츠 생태계에서 이제 전반 사업 전반에서 이제 헬스케어 관련 시너지를 낼 수 있겠다라는 이제 전망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진단부터 예방, 뭐 디지털 치료제 개발, 네. 그 따지면 밸류체인이 다 구성된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좀 긍정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그 공시 발표 이후에 이제 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크리스탈 지노믹스 측의 이제 설명을 들어보면 신약 개발 회사가 이 인바이츠 생태계에 합류를 한다는 건 항암제 개발에 대한 리스크를 분산하는 효과도 있고 또 임상시험 성공 가능성도 이제 어느 정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번 유상증자가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 그런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또 크리스탈 지노믹스가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자회사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점이 어떤가요? 그 사실 이제 이번에 최대 주주가 바뀌면서 이 네. 자회사 상장은 사실상 이제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사실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원래 이제 자회사 마카온이 내년에 IPO를 목표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다시 재합병 이런 가능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마카온은 이제 크리스탈 지노믹스와 마카온의 재합병이요. 네네. 네. 마카온은 크리스탈 지노믹스가 100% 출자해서 설립한 섬유증 치료제 신약 개발사입니다. 2020년 7월에 설립이 됐는데요. 당시에 이제 아이발티 노스타트의 섬유증 관련 이제 개발 권리를
천억 원에 마카오에 천억 원을 주고 이제 넘겼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카오는 이 물질을 가지고 내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하겠다 뭐 이런 목표를 갖고 있었는데 뭐 아시다시피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IPO 시장이 좀 정체된 냉각이 됐고 상장 일정이 그럼 미뤄졌는데 여기다가 이제 최대 주주까지 바뀌면서 상장 가능성이 더욱 낮아진 이런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탈 지노믹스 이제 투자자들한테 어쨌든 엑시트 방안을 마련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 방안으로 이제 대안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가장 유력한 게 재합병을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반응들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카오는 일단 재합병이 유력한 상황인 것으로 정리를 좀 해보고요. 자, 일사대 바이오 벤처 크리스탈 지노믹스와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봤는데요. 최대 주주가 바뀐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신약 개발 상황 등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